안녕하세요. 한의사의 맛있는 다이어트의 장유진입니다. 여러분, 시간 제한 다이어트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식단 제한 없이 식사 시간을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제한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방법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거 간헐적 단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헐적 단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언제든지 식사 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하면 되지만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그 식사 시간 제한을 우리 생체 리듬에 맞춘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으시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내 생체 리듬에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체 리듬? 그게 뭐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졸리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반복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요. 식사, 수면 등과 같은 행동에서부터 혈압, 체온, 신진대사 등의 부분까지 24시간의 주기성을 가지고 호르몬 분비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호르몬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생체 리듬, 생체 시계라고 합니다. 이 생체 리듬을 제어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과학자들이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그에 따라 이 생체 리듬에 맞춘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우리 생체 시계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오전 6시에서 8시가 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우리가 일어나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죠. 그러니까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활발한 낮 동안은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아요. 하지만 밤이 되고 해가 지면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떨어지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신체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어요. 밤 9시가 되면 분비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오전 6시쯤이 되면 분비량이 줄어드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낮 동안 활성화되어 있던 기관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몸을 나른하게 하고 수면에 이르게 하죠. 또 이때 우리 소화기관도 쉬기 위해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수면 중에 분비되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밤이 되면 대사가 떨어지고 소화액 분비도 적어지고 우리 몸을 쉬게 하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밤에 먹는 건 쉽게 살로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의 휴식 시간인 밤에 자지 않고 야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직장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막 퇴근하려는데 누가 또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떠세요? 또 저녁 먹고 부엌 다 정리했는데 또 밥 해달라고 하면 어떠세요? 짜증나고 지치고 힘드시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고 쉬려고 했던 우리 몸은 화가 나게 되고 호르몬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빛에 민감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렙틴 대신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 나와요. 또 쉬려고 했던 위장은 음식이 들어와도 제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이런 호르몬 교란에 의해 수면 장애와 식욕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또 대부분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바로 잠자리에 들게 되죠. 소화되는 시간이 부족하고 밤에는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 쉽게 지방으로 축적돼서 살이 쪄요. 수면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몸이 밤사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 다음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속도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낮에 먹고 밤에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생활은 단지 비만, 수면장애, 피로 등뿐만 아니라 암, 당뇨, 신장질환과 같은 질환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생체 리듬에 따라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먹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낮 동안은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만 먹어도 될까? 정말 시간만 제한해도 살이 빠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어야 할까?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해가 떠 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식사를 하고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12시간 동안은 금식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물을 제외한 다른 음식은 안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분이 0kcal라고 알고 계시는 블랙커피나 차도 모두 안 드시는 것이 좋고 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밤늦게 먹는 것이 습관이 돼서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야식 먹는 습관을 서서히 끊으셔야 되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름질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서 밤에 먹는 습관을 서서히 끊어 나가세요. 가능하면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가피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진 분이라면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모두 마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보통 3-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음식을 다 소화시키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마지막 식사는 꼭 잠들기 4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공복 시간을 14시간 정도로 늘리고 아침 점심 때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마지막 식사, 즉 저녁 식사는 가능한 가볍게 드시면 좋은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건데요. 마지막 식사 시간을 저녁 7시보다 더 당기는 거죠. 좀 더 빠른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고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그럼 낮 동안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될까? 그건 아닌데요. 먹는 시간만 제한한다고 해서 낮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거나 한꺼번에 폭식하는 것, 또 끊임없이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 두 끼에서 세 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하고 더 빠른 다이어트 효과를 보시려면 식단과 총 섭취 칼로리를 조절하고 운동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한데요. 하루 7시간 정도 수면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죠.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꼭 수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의 이상으로 식욕이 증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호르몬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상 후 간단한 스트레칭, 물 한 잔으로 잠들어 있던 몸을 일깨워주세요. 낮 동안 햇빛을 쬐이는 것은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와 원활한 작동을 도와주는데요. 점심 식사 후 간단한 산책을 하시면 좋아요. 또 취침 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에 중요한데요. 저도 그러는 경우가 많긴 한데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해서 빛에 잠깐만 노출돼도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곳의 환경은 최대한 어둡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해가 뜨면 먹고 해가 지면 먹지 마세요. 해가 지면 낮 동안 열심히 일했던 내 몸에게도 휴식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살이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져서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살이 빠집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